혹시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5천만의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변은 어떤 색깔입니까?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소변색. 하지만 이 소변색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시체검사 했을 때 얘기 들은 적 있고 고지혈이 좀 있고. 저는 고혈압. 일단 380이 나오더라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신드롬X가 당신의 건강을 노리고 있다. 신드롬X 의사증후군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정수기 콩팥을 망가뜨리는 신드롬X. 신드롬X의 경고등을 끄고 콩팥 건강에 초록불을 켜는 비결이 지금 공개된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여러분의 TV 주치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드롬 X라는 게 과연 뭔가요? 이것부터 제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드롬 X란 심혈관 질환 원인들이 묶여진 거를 가지고 신드롬 X라고 했습니다. 네. 1998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이제 지금 현재 불려지고 있는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대사증후군이 어떤 질병이냐고 물어보면 네. 아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우리 몸에 혈당을 낮추게 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저항성 제기능을 못하게 되고 복부에 비만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중성지방이나 혈당이 올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증,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 안에서 세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대사증후군과 콩팥이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놀랍네요. 네. 최근에는 뭐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서 만성적인 콩팥 질환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두 배까지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사례자를 찾아 나선 닥터 지바가. 다정한 모습의 부부. 그런데 의문의 묵직한 물주머니를 들고 있다. 서둘러 부부를 따라가 보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병원에서나 볼 법한 기구까지 있다. 제가 신부전 환자로서 콩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했기 때문에 이거 투석을 하는 건데요. 의문의 물주머니는 바로 투석액. 만성 콩팥병으로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이 투석액을 배에 넣었다 뺐다 하며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한다. 1.5리터 정도의 투석액이 하루 종일 몸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배는 항상 불룩한 상태다. 5년 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복막 투석을 선택한 서성호 씨. 배에 직접 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 복막 투석 환자들. 하루 종일 몸속에 담고 있었던 투석액부터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온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서성호 씨.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다리를 둘른다거나 몸을 흔들면 또 격하게 흔들면 더 잘 나와요. 방법에 따라 하루에 2회에서 4회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복막 투석. 콩팥을 대신해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빼주는 투석액. 그래서 배에 있는 투석액은 꼭 완전히 빼줘야 한다. 그러니까 소변도 못 보고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투석할 때 다 걸러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네. 여기 아침에 넣을 때 마지막에 1,500을 넣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500 이상 나오는 거는 노폐물이라든가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들 나오면 몸에 그만큼 쌓여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 부종이 생기게 된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콩팥. 서성호 씨는 새로운 콩팥을 이식받기 전까지 평생 이렇게 투석액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
콩팥은 아랫배 등 쪽에 두 개 있으며 크기는 어른 주먹만하다. 하지만 그 기능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혈압을 조절해주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켜주기도 한다. 콩팥에서 사구체를 지난 혈액은 깨끗하게 노폐물이 걸러져 다시 온몸으로 흐른다. 어른 주먹만한 작은 크기의 콩팥이 하루 동안 걸러내는 양은 생수통 10개에 달하는 무려 180리터. 사구체 정상 여과율은 90%지만 서성호 씨의 콩팥은 15% 미만으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정상적으로 소변에서 배출되어야 할 요독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수분이나 염분이 몸에 축적되게 됨으로써 신장 기능이 정상의 6에서 7%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투석이라든지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서성호 씨. 두 발로 걸을 때보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때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뇌출혈로 인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오른쪽 편마비. 문서 업무 중인 서성호 씨. 그런데 오른쪽 눈의 시선이 불안정해 보인다. 한쪽 실명이 됐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완전히 시력을 잃은 오른쪽 눈. 만성 콩팥병의 뇌출혈 실명까지.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20년 전 34살 젊은 나이에 당뇨 판정을 받은 서성호 씨. 유난히 육류를 좋아해 자주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많은 양을 먹은 것이 화근이었다. 128.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별로 안 내려가서 그전에는 혈압도 이거 80상 90대 막 그랬었는데. 매일매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을 놓고 있어요. 혈당 체크는 매일 반복되는 그의 일상. 아픈 남편을 위해 남편의 모든 건강 관리는 아내가 직접 하고 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다 기입해 놓은 노트입니다. 당뇨로 인한 더 큰 합병증을 막기 위해 더 철저히 혈당을 관리하고 있다. 신장병이 많이 온다 그랬는데 당뇨성 신장병이요. 근데 저도 아마 그 일종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뇌출혈까지 오고 또 한쪽 눈까지 완전 실명하고 그러니까 뭐 뭐라고 말씀해야 뭐 할 수도 없지만은 이게 겪어보고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진짜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면 수술하고 꼭 뭐 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얼마나 큰 진짜 불행이 초래된다는 좀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던 게 제 큰 실수 같고요.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이 대사증후군이 되어 돌아왔고 평생 복막투석을 해야 할 만큼 큰 질환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하지만 그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콩팥. 하지만 콩팥은 완전히 망가져서야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신드롬 X,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에 무리가 가는데요. 실제로 만성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 그 다음으로 고혈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드롬 X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관 덩어리인 콩팥을 공격한다. 콩팥에서 걸러내지 못한 혈액은 결국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다는데. 또 다른 사례자를 찾아가 봤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쩍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례자. 특히 콩팥 건강에 대한 정보는 빠짐없이 수집한다고 한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월에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지금 부작용 후유증이나 식이요법 이런 거 찾아보는 겁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 때 복막투석으로 관을 삽입하고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랜 복막투석 끝에 올해 콩팥을 이식받은 서영방 씨. 그의 콩팥은 세 개가 됐지만 기존의 두 개의 콩팥은 무기능 상태다. 우연찮은 기회에 진짜 좀 하늘이 돌본 거지요. 이것도 100% 이제 뭐 맞는 경우 내 같은 케이스는 좀 보기 드물고 맞으니까 이제 차례가 돌아와가지고 말한 거. 콩팥 이식 수술은 복잡한 검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증자가 많지 않아 기회조차 흔치 않다.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싸움인데. 다행히 서영방 씨는 모든 조건이 일치할 만큼 운이 좋았다. 이식 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식사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투석할 때 네. 입맛이 없어가 네. 그 약을 이래 먹어가지고 네.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꿈만 같다고. 젊은 시절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일삼았었던 서영방 씨. 95년도 저 신체 검사 때 발견이 돼가 이제 그때는 저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 얘가. 그 병원에 가니까 그 신장에 이제 사고체 신우염으로 처음에 판정이 돼가 난 거기 이제 무슨 병인 줄 몰랐지 우리도. 사고체는 콩팥 속에서 체내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외부 영향으로 사고체에 염증이 발생하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손상을 입은 콩팥으로 인해 몸 안에 요독이 쌓이고 요독증을 유발하게 된다. 콩팥은 손상을 입으면 회복되기 어려우며 기능이 저하될수록 점점 작아진다. 콩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갑자기 심장에도 이상을 느꼈다. 호흡곤란으로 걷기도 힘들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심부전의 원인은 콩팥.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좌심실.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심실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심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액 조절이라든지 전해질 조절이 되지 않고 요독이 상승하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으로 인해서 전신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요.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심부전에 이르거나 심장마비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콩팥을 이식받은 후 찾은 소소한 일상들. 숨도 차지 않고 피로감도 없어져 아내와 매일 산책을 즐길 정도다.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했는데.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 현재 그의 건강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이식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꾸준히 검사를 받으며 콩팥의 거부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이식받기 전 그의 콩팥 기능은 정상 콩팥의 10에서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 콩팥 기능의 60%에 근접해 있는 상태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한다. 또한 콩팥 기능이 회복되자 심장 기능 또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제 남은 두 달만 잘 관리하면 투석 없이 이식받은 콩팥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죽을 고비를 수택에 넘겼으니까 제 신장의 중요함을 지금 뼈저리게 그때는 뼈저리게 느꼈고 이식을 하고 난 뒤부터는 이 신장의 이 고마움을 누구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고혈압 부분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저희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고혈압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콩팥 기능 저하로 없던 고혈압이 온다.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만성 콩팥병이 당뇨 다음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거든요. 혈압이 상승되면 그게 사구체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감소시켜요. 만성 콩팥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체내의 염분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수분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서영방 씨처럼 만성 콩팥병으로 심혈관 질환까지 가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까지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네. 50%가 심혈관 질환 발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왜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끊임없는 관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신장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장기입니다. 작은 자극이나 손상 스트레스에도 네. 이제 손상을 받게 되고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네. 신장 질환들은 이렇게 손상을 받기 전에 이제 초기에 진단해서 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자각 증상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많이 가시는 경우에 한번 네. 의심해 볼 수는 있고요. 저는 한 번 정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야간 분뇨를 보이거나 네.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악화가 되면 소변량이 줄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면서 부종도 예전에는 발목이나 발등이 약간 붓는 정도에서 네네. 얼굴이 부으면서 살 다리까지 전신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음료수나 맥주를 굉장히 마셨는데 마신 만큼 나오지 않고 소변 보는 횟수가 적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콩팥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 혈압 상승이 또 더 악화되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께는 특별하게 소분 섭취량을 더 줄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요. 너무 네. 탈수가 돼도 콩팥 기능에 저하가 올 수 있고요. 네.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루에 1.5리터에서 네.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일주일에 네 번, 2년 내내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는데 간절한 그의 기도.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일까? 콩팥 좀 인식 좀 해서 건강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 뜻 마음으로다가 하고 있죠. 혈액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찾는 이곳. 투석실을 가득 채울 만큼 환자들이 늘고 있다. 투석을 기다리고 있는 김경학 씨. 그런데 그의 발이 심상치 않다. 투석할 때 발을 꼽는 자리예요. 그쪽에 혈관이 들어가지고 자꾸 여러 번 하니까 그래서 붉어지는 건데요.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의 고통.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인공신장기에 통과시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환자의 혈관에 넣어준다. 말기 콩팥병 환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과도 같다. 하루가 아니라 뭐 1년 내내 한 번도 안 왔다. 소변을 볼 수 없는 저에게 소변 대용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혈액투석까지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15년 전 신장암 진단을 받고 왼쪽 콩팥을 적출한 김경학 씨. 그는 하나의 콩팥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은 콩팥마저 이상이 생기고 5년 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콩팥은 크기마저 줄어들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인공투석기기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그 이번에 아마 혈액검사 보니까 이제 칼륨도 수치가 3.7로 괜찮고 인수치가 5.0으로 지난번에 6.0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짱해주세요, 요새도. 요새 짱해주세요.
너무 싱겁게 안 먹는 편이에요. 근데 힘들긴 한데 최대한 싱겁게 먹으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예. 너무 싱겁게 하면은 못 먹어요. 김유학 씨의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식사기 드셔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간 게 사구신을 비롯한 콩팥의 미세혈관에 자극을 주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남은 콩팥이 그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빨리 망가졌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픈 아들을 위해 매끼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김경학 씨의 어머니. 너무 싱거우면 못 먹어요, 애가. 먹지, 먹지. 과단염분을 섭취할 경우 부종과 고혈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모든 음식을 최대한 싱겁게 만들어 먹어야 한다. 김경학 씨 또한 싱겁게 먹기 위해 염분이 있는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다. 어려서부터 아예 아주 입에 배서 커가면서도 그 정도의 염분이 섭취가 안 되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습관을 계속 길러서 계속 크면서도 나이 먹으면서도 계속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경학 씨는 22살 때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과신했고 약도 제때 챙겨 먹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고혈압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콩팥까지 망가지게 됐다. 240에 170 정도씩 막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래요. 평균 수치의 약 두 배. 오늘 아침에 일찍 먹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대사증후군 신드롬 X. 최근 전문가들은 신드롬 X의 원인을 활성산소로 지목하고 있다. 활성산소가 췌장을 공격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게 되면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산화적인 지질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의 지질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사활동,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적당량 발생할 경우 우리 몸을 지켜주지만 과하게 생성될 경우 우리의 몸을 공격한다.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산화시켜 망가뜨리고 또한 암세포를 만들어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 손상, 염증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높아진다면 이런 미세혈관, 모세혈관, 콩팥의 곳곳에 활성산소 공격을 받기 때문에 노화나 혈관의 기능 상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활성산소가 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활성산소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세포 안에서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곳에서 산소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게 과도하게 생성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고 탄력을 잃고 네. 동맥경화 같은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심혈관 질환, 또 신장 질환 같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애는 방법이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주 운동이군요.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비타민 A나 C, D, E, 또 P,
셀레늄 같은 물질들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그런 야채류나 또 이제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을 섭취하시게 되면 네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서 세포들이 안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을 굽이굽이 시골길 따라 수소문한 끝에 도착한 이곳. 고혈압으로 인해 만성 공파병까지 왔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영화 씨.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그를 찾아야 할까? 오늘 안에 주인공을 찾을 수만 있을지 걱정되는 가운데 여기저기 헤매던 끝에 가장 유력한 인물 발견. 열심히 풀을 베고 있는 저분이 혹시 오늘의 주인공? 혹시 여기가 김용환 선생님 사는 거 맞나요? 내가 김용환인데요. 아, 선생님이요? 예. 특별한 열매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김용환 씨. 은퇴 후 귀농해 이제는 베테랑 농부가 다 된 용환 씨.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그. 하지만 과거엔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데. 소비를 볼 때는 그게 소변을 보면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 뒤끝도 안 좋고 아픈 통증이 있었어요. 그게 쌓여가지고 아마 내가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았던 용화 씨. 결국 콩팥 기능 저하로 요관에 결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수신증까지. 심할 경우 심부전이 올 수 있는 상태였다. 치료 이후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용화 씨. 그 비결이 농장에 숨어 있다는데 과연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 콩팥을 정말로 도와준 애가 있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이가 바로 내 콩팥을 다시 기능을 살리는 데 도와줬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것이 보이진 않는데 혈압뿐만 아니라 콩팥 건강에도 도움이 된 그것의 정체를 밝혀라. 이게 바로 나의 특별한 그 매실이요.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된 매실. 최근 매실 속 폴리페놀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매실에는 구연산 성분과 비타민 성분뿐만 아니라 페놀류인 피크린산 성분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크린산 성분은 이뇨작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콩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철을 맞아 탐스럽게 연구로 가고 있는 매실. 용화 씨만의 매실로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 따로 있다는데 남편을 위해 아내가 개발한 매실 장아찌. 그녀의 한수는 바로 소주? 여기 있는 신맛, 쓴맛이 다 빠져나와요. 아삭한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라는데 이후 꼬들꼬들해진 매실을 매실 진액에 넣어 열흘간 발효시키면 입맛도 도는 매실 장아찌 완성! 하지만 이 집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는데 바로 7년 묵은 매실 식초. 바로 식초를 맛있게 하는 균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래될수록 신맛은 줄고 깊은 맛이 난다는데 우리는 모든 음식에 이걸 넣어서 먹고 또 아빠가 건강에 한때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요리를 다 해먹고 있어요. 매실 식초를 즐기는 용화 씨네만의 방법이 있다고. 특히 매실 식초는 채소와 잘 어울려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데 매실 식초와 진액을 섞어주면 새콤달콤한 매실 소스 완성!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안성맞춤이다. 매실 식초가 채소 특유의 풀냄새는 줄이고 향긋한 맛은 살려 향신료로도 탁월하다는데 때문에 각종 나물 요리와 찰떡궁합이라고. 하지만 정작 용화 씨가 즐겨 먹는 매실 요리는 따로 있다는데 바로 양념 매실 장아찌. 매실 넣고 담근 고추장을 넣은 후 버무리면 새콤달콤함이 배가 된다. 쌈장 속 염분이 걱정이라면 매실 장아찌를 이용하면 된다. 매실 장아찌를 잘게 다져 집된장과 고추장을 1:1 비율로 넣고 매실 식초와 매실 진액을 넣어주면 끝! 저 엄청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맛을 내기까지는 그냥 하면 물러지고
잘못하면은 쓰고 쉬고 이렇게 상큼한 맛을 내기까지는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답니다. 매실로 상큼함을 더한 매실밥상 완성. 직접 기른 채소와 아내의 정성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용화씨. 운동과 더불어 건강한 식단으로 바꾼 용화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식단을 매실로 한 후로는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건강이 참 좋아졌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알겠지만은 내가 느끼는 건강은 참 그래요, 좋아요. 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고혈압 때문에 콩팥에도 이상이 올 만큼 높았던 혈압도 검사 결과 정상. 그를 괴롭혔던 콩팥의 건강은 어떨까? 콩팥 기능의 바로미터인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와 콩팥 초음파 검사 진행. 검사 결과 양쪽 콩팥의 형태도 이상이 없었고 크레아티닌 수치 또한 정상이었다. 매실 덕분에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의 의미도 깨달았다는 영아 씨. 매실 없던 보배지? 보배지, 보배. 우리 집의 보배. 아니, 내 건강을 지켜주니까. 가장 좋은 보배는 돈이나 그런 가치하잖아요. 내 건강이니까. 내 삶의 건강을 지켜주니까, 아, 진짜 보배로 온 거다. 그래서 보배다.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횡성을 찾은 제작진. 마을 회관에서는 게이른 더위로 푸짐한 과일 파티가 열렸는데, 새콤한 사과에서부터 수분이 많아 특히 더 시원한 수박까지. 그런데 이때 어른들 사이로 과일엔 손도 안 대고 입맛만 다시고 있는 인물 발견.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술 먹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다는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이 생기더라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른 나이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왔다는 전풍수 씨.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생활 습관을 전혀 고치지 않았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발이 붓기 시작했다고. 하부체신염이라는 걸 그때 알았지. 참기 힘든 통증과 전신으로 퍼진 부종 때문에 거동까지 힘들었다는데. 얼마만큼 붓느냐면은 바지를 이걸 걷질 못할 정도로 이게 부어가지고 바지를 못 올려요. 그 정도로 이게 붓기가 심했어요. 이제는 많이 호전돼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풍수 씨. 과연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바쁜 풍수 씨 아내. 집에서 만든 요거트에 정체불명의 보라색 가루를 넣고 그 위에 보라색 열매까지 넣었는데 아프고 난 이후부터 풍수 씨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이것을 먹으면서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풍수 씨. 내가 지금 콩팥 다른 지가 벌써 한 4년 되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이게 다 덕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의 건강에 도움을 준 보라색의 정체를 밝혀라. 보랏빛 비밀이 숨어있다는 뒷산을 찾아간 제작진.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초록색 열매뿐인데. 저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로니아야. 근데 이거 보라색이 아닌데요? 아니 이제 익으면은 까맣게 이제 이거예요. 그의 건강에 도움을 준 보라색의 정체. 바로 킹스베리라고도 불리는 아로니아. 생활력이 강한 식물이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영하 40도, 영상 40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살아내고 특별한 가뭄에서도 살아내고 작년에 그렇게 가물어도 얘네들은 거뜬히 살아낸 거예요. 실제로 아로니아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폭발 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개선제로 제공되기도 했다. 그만큼 항산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아로니아. 아로니아에는 폴리페놀의 한 계열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이로 인한 뇌졸중,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등 혈관의 건강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배기류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비교한 결과 아로니아가 가장 많이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력도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니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 청을 담궈서 다른 가지고 뭐 샐러드에 넣는다든가. 특유의 딸본 맛이 있어 생과로 즐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아로니아. 달콤한 꿀을 넣고 일주일 동안 상온에서 발효시켜주면 달콤함과 함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아로니아를 맛있게 먹는 또 다른 방법. 안토시아닌 성분도 지키고 24시간 먹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은 필수.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딸본 맛은 없어지고 식감은 살릴 수 있다. 아로니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데. 수육할 때 뭐 엄나무를 넣는다든가 계피를 넣는다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걸 넣으면 잡내를 없애줘요. 그래서 고기 맛이 좋아진대요. 아로니아 잎과 가지 속 카테킨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꿀을 넣고 발효시킨 아로니아 청은 샐러드 소스로 얻다. 지금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아내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아로니아 건강밥상. 아로니아를 더한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도 누구보다 열심히 받았다는 풍수 씨. 덕분에 지금의 건강이 가능했다고 그는 말한다.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은 뒤 확정약을 달고 살아야 했다는 풍수 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어요. 지금은 넉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집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고 집에서 키우는 아로니아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장복을 하고 상시 장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화창한 주말,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들의 현재 콩팥 건강도 맑음일까? 그래서 당신의 콩팥 건강을 위해 닥터 지바고가 나섰다. 오늘 아침 당신의 소변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소변색이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말해준다. 알록달록 의심스러운 색깔의 소변색들. 과연 현재 이들의 건강 상태는? 40대 때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는 내 신체 검사했을 때 얘기 들은 적 있고 고지혈이 좀 있고 혈압약은 한 40년 됐고요 먹는 지가 저는 고혈압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간 신드롬 X로 인한 소변 문제를 겪고 있는 20인의 체험단 모집 완료! 콩팥이 의심스러운 신드롬 X단 20인의 현재 혈압 상태와 활성산소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진행. 예상대로 두 검사에서 점단 대다수가 기준 범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사증후군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식이조절, 체중조절, 금연,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콩팥 튼튼 프로젝트. 각각 매실과 아로니아로 나눠 체험 시작. 향하고 고지혈증은 있죠. 그래서 제가 저조분증과 응급실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당뇨와 고지혈증 관리가 시급했던 매실 체험자 한석규 씨. 중간 점검을 위해 그를 만나러 간 것은 농산물 도매 시장.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매실 체험자 한석규 씨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매실 차를 챙기는 모습 확인. 과연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일과는 평소와 다름없지만 체험을 시작한 후 감각이 바뀐 것이 있다는 한석규 씨.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 이거 한 대기 먹어봐. 괜찮아요. 맛있지. 아, 사장님이 좋은 거를 먹고 다니시는데 종업원들도 좀 주셔야 돼요. 맛있네요. 어, 맛있지? 네.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더 느껴지세요? 아, 많이 느껴지죠. 몸이, 첫째는 몸이 갸비해지고, 또 속이 편하고, 또 피로감이 없어지고. 나를 꼬박 세고 나서야 겨우 첫끼를 챙기는 한석규 씨. 체험과 동시에 매끼 챙기고 있다는 매실 장학직. 혹시 염분이 문제될까 슬쩍 이내려 먹고 있다고. 어디 다닐 때는 이제 물로 갖고 다니면서 먹고요. 또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매실 장아찌를 이제 주로 먹죠. 보약으로. 평소 차를 즐기는 체험자. 매실 체험 후 매실 차를 챙겨 먹는다는데. 시원하다. 뭘 먹고 신장도 좋아지고 건강이 있으면 좋겠네. 이번엔 아로니아 치원군의 공파 튼튼 프로젝트 시작. 신장도 안 좋고 또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대사 증후군도 있고요. 공파 건강을 위해 대사 증후군 개선을 시급한 아로니아 치원군 송재숙 씨. 손님 맞이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된장찌개를 끓이다 갑자기 요상한 막대를 넣는다. 저도 어떻게 그 신장에 무릎도 있고 신장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관리를 좀 하려고 이 염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음식 하나도 깐깐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공팥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아로니아를 챙겨 먹고 있다는 그녀. 아로니아 생과를 넣은 샐러드부터 아로니아 분말을 이용한 요리까지. 특히 아로니아 분말은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 고기를 먹을 때 조금씩 뿌려 먹고 있다가 그렇게 완성된 보랏빛 가득한 아로니아 한상차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아로니아 가루를 이용한 차가 가장 도움이 됐다는 그녀. 이게 무슨 차야? 이거 아로니아. 이거 내가 대사증후군하고 신장이 안 좋아서 먹는데 이게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먹었다니 이거 먹은 게 좋아진 거야? 응. 이거 먹고 밥 먹지? 이게 그렇고 좋다는 게 먹어봐야지. 왕의 열매라는 수식어답게 아로니아 하나로 푸짐하게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한 끼 식사. 아로니아 가루를 먹는데 간편해서 먹기도 좋고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대요. 4일째 지금 먹고 있는데 느낌이 참 좋아요. 앞으로 먹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도 아침에 조금 더 상쾌해진 것 같아요. 4일째 되니까. 두 체험군 모두 체험 완료. 매실 체험군은 혈압 수치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대체로 활성산소는 감소했다. 반면 아로니아 체험군은 혈압이 대체로 호전되고 활성산소 또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체험 기간 동안 아로니아 체험군이 좀 더 좋은 검사 결과를 보인 가운데 아로니아 체험군 송재숙 씨가 혈압과 활성산소 수치가 가장 좋은 변화를 보였다. 우리 몸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콩팥. 신드롬 X로부터의 공격을 막아 건강한 콩팥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닥터 지바고와 함께 콩팥을 망가뜨리는 신드롬 X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콩팥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 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건강도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적절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조기 관심을 갖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4년 만에 최고 더위를 기록했고 뇌졸중은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사망률 1위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안 했죠. 뇌경색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세 박사 윤모부의 뇌졸중 극복법부터 백두산의 보컬 유연상의 혈관 나이 회춘법까지 다음 주 닥터 지바고에서 확인하세요.